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희예요. 오늘은 저희 엄마가 주문한 애터미에서 새로 나온 같이 세제 프로그램 홈쇼핑에 닭갈비를 사봤습니다. 춘천 닭갈비고요.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팩이 아직도 녹지 않았습니다. 아주 신선하죠? 이거는 생면살이라는데 나중에 먹방할 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총 4인분입니다. 이게 닭갈비인데 일반 맛이 있고요. 이것도 일반 맛인데 일반 맛으로 시킨 거 아닌가? 맛이 적혀 있는 거 보면 이게 매운맛 소스인가 봐요. 양념장 보이시나요? 양념장. 이것도 매운맛 소스. 매운맛 소스를 다 썼을 때 쓰는 건가 봐요. 여기도 닭갈비가 있습니다. 또 일반 맛이 나왔습니다. 느끼한 맛 없나? 저 느끼한 맛 좋아하거든요. 일반 맛. 마지막은 또 나온, 오! 얼음 엄청 커요, 이거. 아이스팩입니다. 안 녹았어요. 네. 엄청 커요, 이게. 이상으로 오늘 언박싱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온 윤희입니다. 금방 먹을 거는 냉장실에 넣고, 금방 안 먹을 것은 여기 냉동고에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분이기 때문에, 한 개부터 넣을게요. 하나, 두 개 넣고 2분분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자, 넣어두고요. 소스도 넣을까요? 네, 빨리 다 넣어두세요. 네. 한 개를 넣는 게 좋게요. 저희 할아버지가 매운 걸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는 여기. 이것은 네, 사리 더 넣어주세요. 사리 더 넣을게요. 생면 사리는 먹을 거니까 여기. 그럼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알림 설정은 딸랑딸랑, 댓글은 타다다닥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